테니스. 예. 어. 나경원 씨. 네. 나경원 씨가 본업이 개그맨이잖아요. 희극인. 네. 뭔가 개그를 준비하셨다면서요? 뭐 개그라기보다는 예. 사실은 제가 이게 아재 개그나 언어 유희를 갖고 좀 장난을 많이 쳐요. 예. 그래서 몇 개 한번 보여드릴까요? 예, 예, 예. 네. 뭐 영화 중에서 1959년에 개봉된 네. 아 스펙타클하고 대단한 명작 배너라는 영화가 있어요. 그렇죠. 예. 네. 어. 이런 거를 아 우리 엄진 씨. 네네. 저녁에 뭐 드셨어요? 배 나왔네. 배너. 배너. 뭐 이런 거? 애들 영화 하나 해줄까? 또 하나 있어요, 이거. 마징가. 제트. 네. 엄진 씨가 집에서 막내인가? 아! 사녀인가? 맞이에요. 아, 그럼 맞인가? 이런 거야. 진짜 이거 말려들었어. 이게 그 제 나이 또래에서 예. 정말 좋아해. 그러게 또 뭔가 또 궁금해지는 게 이게 굉장히 중독성이 있는 문제 풀자고 이제. 그렇죠. 풀어볼게요. 1단계 네. 세 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. 보기 두 개 중에 맞는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. 1단계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. 가열찬 겨루기 한 판, 가열한 겨루기 한 판. 자, 오늘 가열찬 겨루기 한 판 버려볼까? 가열한 겨루기 한 판 버려볼까? 10초 출발합니다. 첫 번째, 두 번째? 첫 번째, 가열찬. 가열찬 겨루기 한 판 고르셨습니다. 가열차게 한번 가볼까요? 예? 가열차게 이 문제 한번 그대로 가볼까요? 일단 다음 문제 가보죠. 네, 네. 자,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. 눈을 거슴츠레 뜨다, 거슴풀에 뜨다. 어떤 게 바른 말일까요? 거슴츠레 뜨다, 거슴풀에 뜨다. 10초 출발합니다. 제가 아는 거는 원래 거슴츠레가 맞는데 네. 오늘은 거슴풀에가 맞을 것 같아요. 두 번째. 네, 잠깐 한번. 네. 진짜요? 네? 진짜요? 아닌가? 아닌가? 자, 여기 올라와서 지금 조금 당황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한데. 아. 일단 세 문제를 풀어야 돼요. 네. 자, 세 문제,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. 비거덕 소리를 내다, 비그덕 소리를 내다. 비거덕일까요? 비그덕일까요? 10초 출발합니다. 비그덕. 비그덕 소리를 내다. 비그덕. 비그덕. 자, 나경원 씨 느낌이 어떠세요?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. 사실 첫 번째 거는 이제 가열하는 뭐 이렇게 가열하는 거다 이런데 제가 이렇게 늘 우리말 겨루기 보면은 제가 그렇게 알았던 거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딱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. 지금 그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. 아, 그러면은 지금 세 개 다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게 아닐까 했던 걸로 튼 거예요. 한 번씩 다. 예. 저희가 1단계는 한 번에 수정의 기회를 드립니다. 아, 난 이게 예. 엄지인 씨 이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. 읽으면 제가 뭐 답을 드리게요? 거저 드리나요, 상금을? 제가 소고기 드릴게. 아, 소고기 드릴게. 거래하자고요. 예. 아니에요. 거래는 사절입니다. 아하. 저희가 5초의 시간 드립니다. 제일 좀 이상한 거 있어요? 네, 두 개. 두 개? 네. 마음속으로 정하시고 5초 출발! 두 번째 거슴프레를 빨리! 거슴츠레! 아, 세 번째 거 비거덕! 처음에 두 개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세 번째 것까지 인정을 하겠습니다. 나경원 씨, 1단계 정답 확인합니다. 야, 이... 왜 안 나와요? 진짜 다 거치셨어야 돼요. 아, 그게 가열하니? 가열하니였습니다. 저게 자꾸 그... 예.
예, 생각이 많이 틀리는 표현이에요. 가열차게 뭐 하자가 아니라 가열한 겨루기 한 판. 가열하다가 정답이었습니다. 나경원 씨, 1단계에서 실패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말 명예 우리말 겨루기 달인 등극에는 실패하셨습니다. 정말 예. 우승으로도 만족을 하고 이 우승을 했던 그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좀 재밌게 살아갈 거예요. 2021년에 좋은 기운 계속 쭉 이어가실 것 같습니다. 자, 시청자 여러분, 오늘 명예 달인이 아쉽게도 탄생을 못했습니다. 다음 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고.